저 집이야. 저 집이 그 할머니도 사는 집이야. 응? 여기요? 네. 멀찍이 거리를 두고 서서 할머니의 집을 알려주는 이장. 아니 세상에 살다 살다 난 그런 할머니 처음 본다니까. 아니 뭐 그런 사람이 있어? 어? 이건 행패도 행패도 너무 심해. 그 할머니가 이 동네 이사오기 전엔 여기가 아주 조용했어 이 마을이. 할머니의 등장은 조용했던 마을에 대혼란을 가져왔다고 합니다. 아니 집 앞마당에다 쓰레기를 집어던지지 않나? 아니 하다못해 내 얼굴이 개똥까지 뿌려야 된다니까. 이거 어떻게 사냐고 이게. 어? 그 할망구가 나타난다부터 이 동네가 아주 개판이 돼버렸어. 자 이봐요. 이리로 와봐. 잠깐 와봐. 저 사람들도 그 할망구한테 아주 수도 없이 당했어. 아, 물어봐. 아, 빨리. 어, 할머니에게 피해를 입은 건 이장 혼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. 아, 예, 수고 많습니다. 예. 우리가 우리 집 바로 옆인데 20m만 올 거리 갔다가 1m 돌아온다니까. 왜 삥 돌아와요? 저 집 지나다 보면은 몽둥이 같은 거 들고 옷 뒤집다고 잘 된다니까. 또 시작이다, 또 시작이야. 그때 갑자기 불쾌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. 거기 학생이 보이죠? 아, 하루에도 60대짜리가 80, 80이라는데 아주 차라리 돌아버리겠다니까. 저 할머니 미쳤어. 할머니의 집에 설치된 확성기를 통해 나오는 소리였습니다.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모여 있는 꼴을 못 봐요.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해라. 어떻게 하는 거야? 어디 누가 멧돼가 되지 몰라 지금 여기에. 바꾸질 앉아가지고 우리 일곱의 구석을 다 못 내니까. 어? 이거 CCTV 아니야 이거? 죽겠네요. 응? 할머니 집엔 확성기뿐 아니라 CCTV까지 설치돼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때 야! 왜 이러세요? 내 집에서 안 꺼져! 아니 이 집 주인 되세요? 내 집에서 안 꺼져! 꺼지라고! 아, 좀 조심하시고요. 저희는 저 방송국에서 나왔거든요. 아 참! 야! 방송국이라면 내가 뭐 겁먹을 줄 아니? 안 꺼져! 제작진의 접근을 과도하게 경계하는 할머니. 니들 가지 없어. 내 저 인간이나 뭔가 그게 지켜서 온 거지. 니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 갔다 오는 거 내가 다 봤어. 어디? 할머니. 그게 그냥. 저희 방송에서 나온 거 맞아요. 봐봐요. 아 참, 니들 인간이랑 나 한편 거 알아. 니들이 나 죽이라고 온 거 내가 다 안다고. 니들 다 지져버린 거 아니야. 잠시만요. 잠깐만 인터뷰 좀 할게요. 꺼지라고. 꺼져. 씨. 인터뷰 좀 하면. 할머니는 CCTV를 통해 제작진과 이장의 모습을 본 모양입니다. 확성기를 통한 소음은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경고였던 셈입니다.